어쿠스틱 콜라보의 그대와 나 설레임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나오는 멜로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A 메이저 코드 폼을 연상하시면서 연주하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슬라이드 주법을 사용과 동시에 1번 줄을 핑거링 해주시고, 여기서는 풀링 오프, 그 다음에 2번 줄에 2번 플레이음을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풀링 오프 다시, 그 다음에 중심가로 4번 줄 음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연주해보고 빨리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스, 약간 셔플 느낌을 좀 살리시면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Am7 코드 폼을 잡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루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노래에서는 4, 3, 2번 줄이 줄을 이뤄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악보에 나와 있는 각 스트링 번호를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 코드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개방현에 대한 0번에 대한 어떤 응을 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법으로 F샵 오그먼티드 세븐 코드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마이너 7을 잡고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E7 코드, E7 9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어떤 뮤트된 표현을 넣어주면서 리듬감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7을 잡으시고 두 번째 라인을 한번 주법표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치던 주법을 X표시, 그러니까 16분음표로 표현된 뮤팅된 음을 더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개방을 치신과 동시에 해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도 개방현을 넣어주셔도 되고, 다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뮤팅된 소리를 더 가미시켜서 또 리듬감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코드 진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마이너스 7. 다음 코드. 네 마디의 코드 진행을 연결지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에 해당되는 E7-9, E7-9, E7-9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7-9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코드를 치실 때는 E7-9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베이스를 마지막에 쳐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연결지어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마디를 연결지어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코러스 주법에서 나오는 태핑 하모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핑 하모닉스는 기본적으로 나는 내추럴 하모닉스가 12음 플랫에 해서 이런 식으로 난다면 Am7 코드를 잡았을 경우에는 5번 플랫에 해당되는 음을 12번 플랫에서도 5번 플랫에 해당되는 음을 뒤로 상행시켜서 17번 플랫에 해당되는 음을 이런 식으로 탭을 해서 저는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둘 중에 하나를 이 17번 플랫 부근에서 이렇게 때려주면서 내추럴 하모닉스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F샵 오그먼티드 7을 잡았을 경우에는 12번 플랫에서 E플랫 진행한 어떤 14와 15번 플랫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태핑 하모닉스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7 코드를 잡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번 플랫 해당되는 음을 뒤로 상행했을 경우에 12에서 7번 플랫을 한번 더해보면 저희가 19번 플랫에서 내추럴 하모닉스가 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태핑 하모닉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법을 중간에 리듬에 넣어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